그럼 철저히 바꿔. 극단적으로 얘기해. 농담이 아니야. 마누라 자식 빼는 건 다 바꿔봐.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국정 운영을 잘 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당선이 된다면 우선 국민통합 내각을 꾸릴 겁니다. 그래서 좌우 가리지 않고 해당 분야에서 가장 전문가를 기용해서 그 문제를 풀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책적으로 보면요, 과학 중심 국가를 이제 핵심 슬로건으로 발표를 하셨는데, 과학 중심 국가 어떤 국가입니까? 정말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그런 정치로 바꾸자는 그런 뜻이고요. 초격차 과학 기술을 5개를 확보하면 5개의 삼성전자급의 세계적인 대기업을 확보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경제 5대 강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선거에 좀 까물이 가야 할 겁니다. 뭐 동국당이 어떠다고요? 이비케가 어떠다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